잘 어울려.
없어요. 아니 제 거 제가 치는 거 아니죠. 저 편할 수가 전 다 교육과정 재구성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남부초등학교 교사, 원래 이번에 사회를 맡은 이민호라고 합니다. 예전에 했던 건데 박수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퀴즈 몇 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것은 뭐죠?
썰매를 타고 다닙니다. 루돌프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해서 8888. 8888. 신데렐라에 나온 난장의 수는 없습니다. 백설공주에 나옵니다. 흑인 남자와 백인자 결혼했어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애기 이빨 색깔은 없습니다. 애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가끔씩 누런색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없습니다. 오늘 삶이 녹아있는 토크 콘서트 방금 피아노 연주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컴퓨터에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최재혁 선생님이셨고요. 또 옆에 우리 안하영 선생님, 오늘 두 분이 또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명백초 최재혁 선생님과 와룡초 안하영 선생님의 노래로 콘서트 분위기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신나고 즐거우면 박수도 치고 함성도 지르고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의 날입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구성 자체가 예, 학생에 대한 사랑이라서 가사를 조금 개사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동물원의 널 사랑하니스를 부르겠습니다. 뜨거운
우리 샌들 얼굴에 비치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처음에 하나의 점처럼 한 분 한 분 모이던 분들이 다 같이 모이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인사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의 점이 또 사람과 만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숲과 같은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좀 더 크게 당신을 보니 내 얼굴이 났습니다. 네, 저는 제 얼굴이 났습니다. 아, 오늘 네러티브에 주관한 교육관 재구성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재미와 의미가 함께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사람의 향기가 퍼지고 이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학교 현장에서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또 그 나무들이 모여서 울창한 숲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또 이것을 준비한 많은 스태프진에게 있습니다. 방금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고 열었다면 이제는 씨앗을 심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멋진 씨앗을 뿌려주실 전국의 유명한 교육과정 재구성 전문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교육대학교 박세원 교수님. 네. 아, 박수와 함께 소리가 아주 큽니다. 예. 네. 그쪽에 또 명리하신이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두 번째로 또 포럼에 참석하실 정광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네. 또 이제 대전에서 내려오셨다고 해서 훨씬 더 또 우리 손님에 대한 큰 박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모 때문에 박수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은? 맞죠. 예, 맞다고 하십니다. 더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위스콘신대학교 배재란 교수님이십니다. 박수! 네. 교수님,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걸리십니까? 저,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지산동에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비행기 타고 14시간 걸리는데, 오늘은 지산동에서 오셨습니다. 예, 산에서 오신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우리 이론적인 부분을 또 탄탄하게 한 후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고민도 하고 또 여러가지 성과도 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결과를 내신 대구 용산촌 우리 추갑식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먼저 씨앗을 심는 우리 그 씨앗을 막 뿌리실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밭에 막 심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우리 선생님께서는 다 그냥 오신 거잖아요. 오고 싶어서 벌써 마음에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떠오르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케치북 혹시 받으셨어요? 거기 스케치북에 그냥 막 확 쓰셔도 됩니다. 질문을.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스마트폰의 네이버 앱에 보시면 그 오늘 받은 교재에 있습니다. 그 네이버 앱을 한번 보십시오. 요 책에 차례 앞에 보면 네이버 어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이버 우리가 검색하셔서 네이버 창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클릭하시고 밑에 이렇게 막 왠지 막 이렇게 점처럼 막 찍혀 있는 거 있습니다. QR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누르면 4번에 이런 QR코드가 여기 우리 책에 있는 여기 QR코드 있죠? 여기에 그 스마트폰을 딱 대시면은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문 올린 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으면 바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계속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해석 토크 콘서트 그러면 저도 힘들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답답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라시처럼 네 교토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네 교토 아시죠?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해석 토크 콘서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네 교토 이렇게 말하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박수 함성. 자, 지금부터 내 경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박수니까 크고 함성이 커지면 우리 박세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 원래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예, 박수니까 언수니까 높아져야지 나오십니다. 이분은 원래.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PT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시작을 하는 의미에서 이제 3하고 내러티브 이런 의도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삶이라는 존재성을 부여받았어요. 예. 예, 몸을 가진 생명체는 다 몰라요. 작은 곤충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몸이 몸 안에는 자기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2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80년을 살았다 해서 잘 산 삶은 아니에요. 내가 좀 약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좀 사고력을 좀 더 잘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나는 조금 사고력을 못 가지고 태어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도 있고 그건 동물도 다 왜 저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조금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유로 살 수 있는 그 자기 결정권의 권리를 다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뭐냐면 너무 선입관을 보고 가지고 있는 삶을 자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례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제가 이제 자폐를 가졌다든지 이제 이런 아동들을 탐구를 해보면 이 학생들은 삶에 대한 몰입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스코프가 어디에 이제 한정되어 있냐면 가족, 특히 자기 엄마. 한평생을 엄마에 몰입하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요. 여기다 불이 막 불을 타듯이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시선이 자꾸 그걸 이제 뭐냐면 모자란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선입관만 없으면 그 아이는 얼마든지 우리 어른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삶이라는 각자의 삶은 다 저마다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러티브는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가 스토리하고 내러티브를 좀 헷갈려하거든요. 이 의미를 구성할 때 사람은 나와 세상을 이렇게 엮어내요. 네. 사람을 엮어내는 게 엮어내죠. 공간을 엮어내고 시간을 엮어내고 사물을 엮어내고 내 혼자서는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자를 내하고 나하고 엮어낼 때 인터내셔널이 되죠. 상호작용이 됩니다. 그 상호작용이 하이데거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결국 의미화입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시간성이 만들어집니다. 지속성이 계속성이 만들어지죠. 그 계속성을 만들어가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는 뭐냐면 내가 세상과 함께 교호작용을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삶 자체가 내러티브입니다. 근데 내러티브하고 이제 스토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러티브는 화자가 1인칭이라는 스토리는 뭐 소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내러티브는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화자에게로 그 삶을 되돌려주는 작업이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기 조그만 이미지만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꽃을 꽃이 이름이 이제 사람들이 불러놓은 이름이 있는데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름 짓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 한번 나중에 저 꽃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뭔지. 자, 그래서 이제, 야생화인데요. 제가 이제, 올해 봄이었어요. 봄에 찍은 사진인데, 봄에 진달래를 구경하려고, 우리 촌에다가 제가 이제 집을 한 채 지어놨는데, 부모님 사실 집을 한 채 이제 다 지었는데, 거기를 따라 올라가면 진달래랑 벚꽃이 많아요. 그걸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을 잘 하고 내려오는데, 자세하게 숲을 보니까 숲에 요 꽃이 이제, 야생화가 피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이 꽃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다른 꽃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게 뭐냐면, 벚꽃은 지금 이제 이게, 꽃도 진화를 하잖아요. 예.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한 나무에서 엄청나게 많은 꽃을 피워내요. 진달래는 특성이 또 어떠냐면, 온 땅을 주로 이제 그 소나무 숲이 이렇게 울창한 곳에 약간 그늘진 곳에 이 숲을 다 차지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 보면 경쟁력도 높지만 어디 보면 좀 위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꽃은 어떠냐면 딱 두 손만 펴요. 네. 그리고 군집 생활을 잘 안 하고요. 그냥 온전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로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꽃에 주목을 하지 않고 벚꽃에 주목을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3년 전에 저 옆에 있는 저 꽃을 제가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데이지라는 사람들이 데이지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이제 어머님이 처음 아버지하고 처음에 이제 그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사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처음으로 분가를 해서 두 분이 사시니까 같이 살다가 다투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좀 그렇게 좀 잘 못 지내시니까 제가 속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지저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불로동이가 화해단지에 가가지고 저 꽃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화단을 심었어요. 두 분 좀 이렇게 꽃 보고 좀 즐겁게 지내시라고. 그때 저 꽃은 수단화 되는 거죠. 이 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해야만 했던 그 시간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꽃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기뻐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이 꽃을 못 봤어요, 그 화단에서. 예, 못 보고, 올해 이제 뒤켜보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자리는 하나도 없고요, 그 저 꽃이. 시가 어디 흘려가지고 이제 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한 편 치웠습니다. 저 데이지 꽃을 보고, 이름 들 꽃, 기억이 떠오른다. 재작년 지저동 화원에서 널 모셔다 심었지. 수백의 흰 자태가 촌집을 화려하게 수놓던 너의 모습에 나는 매일 감탄했었지. 그때는 몰랐다. 이름이 나왔습니다면 너도 노르기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촌집을 위해 살아야만 했던
너의 이름은 데이지였지. 이젠 민들레를 떠서 이름 모를 들꽃이 되었구나. 눈물 위에 피어야 하는 꽃이 아닌 그저 눈으로 피어나는 그곳에서 너는 나의 어여쁨이 되는구나. 너는 나의 그리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꽃을 꽃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했던 그런 꽃이었지만 그냥 자기로 사는 민들 옆에서 이제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예. 이런 꽃을 보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예. 그때는 무엇 때문에 이뻤고 예. 지금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이제 이쁜 모습을 이제 담아보았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 손집의 암탉이에요. 예. 이 암탉이 이 암탉은 특별한 게 뭐냐면 엄마가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암탉보다. 예. 지금 두 번째 지금 암탉을 또 품고 있는데 모성애가 아주 강한 암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암탉은 참 대단한 게 제가 이 암탉을 관찰을 활동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딱 한 마음밖에 없어요.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네. 그리고 이 알을 품고 있으면서 알이 이렇게 막 전해지니까요. 이 안에서 뭐가 소리가 들리나 봐요. 움직임이 들리나 봐요. 안 나와요. 알까지 바로 전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 아기를 보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그냥 자기를 살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건 이건 작년 사진이고요, 앞에 거. 이건 올해 또 품은, 지금 품고 있어요. 지금 며칠 뒤면 나옵니다. 이제, 알을 까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생략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한 아이가 공부 시간에, 이제, 생명존중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소재를 우리가 다 다르게 줬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해라. 예. 그럼 어떤 아이는 동생을 돌보고 싶고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기르는 과학 선생님한테 분양받아온 이 달팽이를 키우고 싶고 또 어떤 아이는 다 다른 소재를 갖고 논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거죠. 이 학습할 때 이랬더니 이렇게 붙이지 말아 그래도 붙여놔야겠어요. 예. 이렇게 또 예술 작품도 만들어 놓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학년 이제 반응생활과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마을의 위험한 곳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가서 우리 마을의 위험한 곳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자기 흥미 소재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역할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있는 이제 생각 요 친구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친구는 동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파피아 등단보드에서 친구가 사고 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아이는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려고 해놨더니 그날 당장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옷도 사입고 준비를 다 갖춰가지고요. 네. 동영상을 영상하고 다 찍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예, 화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시가 되돌아주고,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죠. 예.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수업에만 주치중했다는 거예요. 예. 아이는 안 보고 수업이 어떻다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업이 뭐냐면, 하나의 이제 언어가 돼가지고, 삶이 거기에 종속되어 버려요. 예. 우리 너무 수업을 많이 해요. 수업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삶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이. 그 아이에게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체에 가진 존재 속성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 삶에서 자기를 살기 위해서 예술이 나와야 되고, 도덕이 나와야 되고, 자연이 나와야 되고, 사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술적 삶은 운법적으로 맞아도, 삼적 예술은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술, 도덕, 사회, 자연 이런 것만 턱하니 세워놓고 아이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예. 이런 교육은
인간의 원래 존재성이 어긋나요. 모든 동물이 이렇게 안 살아요. 모든 식물이 이렇게 안 삽니다. 삶을 살지. 그죠? 근데 우리는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또 하나의 장벽이 되어가지고 삶을 억압해서 만든다. 근데 이때까지 많은 교육이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되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원래 문법에 맞도록, 원래 삶의 문법에 맞도록 이제 바람, 이제 자리를 이제 되살려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개가 한 양이고요. 우리 조영기 교수님, 대우교육대학의 조영기 교수님께서 오직 삶만이 역사다 하면서 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있는 선생님, 요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꽃잎이에요? 벚꽃잎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화려한 벚꽃만 보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노릇이라는 그 이름이긴 한데요. 이런 야생화는 안 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을 가진 존재는 다 이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러티브 교육과 성향의 이제, 의미다. 삶을 주어로 되살려놓는 것.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공동의 말씀사로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이런 토크콘서트를 또 시작으로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이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분들도 자기 이야기, 자기 삶에 대해 그래서 이런 삶의 이제 시작을 좀 알리는 그런 이제 교육과정 연구들이 앞으로 잘 진행되겠구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보원에서 또 이렇게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뜻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예술에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삶에 예술이라는 게 자기 삶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교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더욱 풍성하게 예술의 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앞에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삶을 돌려주자, 그리고 우리 교사의 삶도 되돌아보자는 그런 말씀하셨고, 아까 전에 그 닭이 엄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교수님의 천진한 그 미소를 보면서 샬롯의 도미들의 그 윌버의 생명을 살렸던 그 펀, 그리고 또 그 샬롯이라는 거미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 살고 계신 멋진 교수님 강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대구보다 조금 더 멀리 서셨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오신 우리 정강승 교수님의 교육과정 재구성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순입니다. 좋네요, 일단. 예. 굉장히 한 몇 년, 5, 6년 바쁘게 살면서 제가 잃어버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앉아서 잠시 생각을 했어요. 내러티브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쿵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85년도에 제가 내러티브라는 거에 연애를 걸기 시작하면서 내러티브를 찾아서 좀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아 그때 내 심쿵했던 마음을 한 10년 지나면서 좀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박세현 선생님 만나서 잠시 10분 정도 하면서 아 우리가 내가 이 반대의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수업은 중요하다. 예. 그리고 내가 이 수업에 빠지면서 내가 잘못된 건지 뭔지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 삶 같은 국어, 삶 같은 수학, 삶 같은 사회, 삶 같은 과학, 삶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리고 수학을 앞세우고 과학을 앞세워서 삶에 가까이 가려고 했구나.
처음에 제가 통합교과라는 전공을 선택을 했을 적에 교과는 도구가 되어서 삶이 도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정 중에 도구와 목적을 막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1년 통하는 것도 있지만 아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나는 내러티브 기반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이 얘기에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재구성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나한테 들리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학교 사회가 나한테 들려주는 재구성 이야기 그 속에 있는 속이 뭘까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이러지만 교사가 재구성하는 대상이 뭘까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림을 가지고 이게 교육과정이고 이게 교과서라는 의미상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체화가 구체성이 틀린 이 두 가지를 보면 아 이걸 재구성하고 있지 않나 왜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내가 수업할 중에 그대로 따라하기 힘드니까 학생 중심으로 가라고 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재구성의 대상이 아,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과서인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름이 없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름이 정확한 것도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러면 교과서 재구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이거를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로 교사들은 반응을 하는가? 왜 이런 응답을 해주는가? 학교 사회가 전체적으로 교사가 응신하는 건지 교육부가 응신하라고 구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 재구성하는 현상 앞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예, 이름을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제가 읽히는 메시지는 나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중이야 하는 교사들의 응신 같아요. 조금 비판적으로 읽어드리면 재구성하는 척하고 있다 라고 들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편의돼서 읽어드리면 재구성하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라는 메시지로 좀 읽히는데 제가 척하는 그런 비판에 조금 방어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제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불러드리는 분은 벤 프레츠라는 분이고 이분은 공부를 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나라의 교육과정 상황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부딪혀 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언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적에 교사에게 가장 먼저 도와줘야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자료를 구분하게 도와줘라 이런 조언을 한마디로 하시는데 나와 있는 이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 뭐 보고 만들어요? 얘 보고 만들죠.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성취기준 보고 만들어요. 교사가 쓰는 교수학습,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사이즈의 교수학습 자료 뭐 보고 만듭니까? 예, 그 다음에 평가지, 수많은 수행평가, 지필평가, 수많은 평가지 뭐 보고 만들까요? 예, 핵심 성취기준, 교육과정을 하나 안 쓰니까 평가원에서 유능한 연구원들 모아서 수업할 적에 이거 정도의 초점을 잡고 해라 평가할 적에 이거 정도의 초점을 잡고 해라 라는 핵심 성취 기준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뭐 보고 만들었을까요? 예, 이 모든 것들은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과정 자료이다. 뭐 보고 만들었을까? 교육과정 보고 만든다. 그러면 교육과정 재구성 현상이 우리나라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나라에서는 벤프레츠가 예. 교육과정 자료 사용자를 교육과정 자료 개발자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이다.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있다면
교육과정 자료 사용자가 교육과정 자료 개발자가 되도록 해주라. 개발자가 되려면 이 자료들을 개발하려면 이 자료들을 보고할 원자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육과정 자료 개발의 다른 말은 교육과정 사용자다. 이런 도움이 있다면 교육과정 재구성 현상이 좀 더 취지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교육과정 유저가 되게 해주는 게, 그걸 지원해줘야 되는 게 지원기관들의 하는 일이 아닐까.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척만 하지 않고 정말 하지 않을까 하면서 해서 나오는 즐거움과 자기 내러티브, 자기 삶을 다시 돌려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사용자가 되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사용해온 방식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해온 방식은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간접적으로 사용해왔다라고 일단 이미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구조로 인해서 교과서가 수업의 직접적인 도구가 되고 교과서의 원자료가 정치 기준이 되는 상황을 모르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좋았던 점은 일방 통행이 주는 스피드성, 효율성, 성과 위주의 교육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닦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자료 사용자의 구조 속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사용하도록 해주려면 우선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될 교육과정 속에 쌍방통행이라는 이 장소를,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교사가 이 자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저 끝그림은 과정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그림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려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뭐 수혜라든지 이런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해주는 게, 교대에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 문서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교사가 돼야 되겠다. 부터 시작해서 한 가르쳐줘야 될 것, 교육해야 될 것을 커리큘럼 리터러시 교육과정 문해력이라는 용어로 한번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우선은 교육과정 자료 개발자가 되려면, 사용자가 되려면 내가 사용해야 하는 교육과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겠다. 먹먹하게 아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사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용해야 될 자료는 이렇게 현행교육과정, 우리가 통칭 이렇게 부르는 2009 개정교육과정 속에서 내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찾아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개정교육과정의 문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통칭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성취기준 6개를 수업시간에 다루면서 아이들 삶을 보살피는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내 교사가 사용해야 될 교육과정이라는 게 첫 번째 성취기준이고, 학교가 조직적으로 수업이라는 액티비티를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화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그게 제공해주는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 몇 시간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라는 이 두 개의 조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학교의 수업이 아닌가. 교육과정이 정치기준이고 국가교육과정 문서 안에서 국어과에서 해야 될 수업 시간을 재정에 규정에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업으로 가기까지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한데, 작동이 되는 몇 가지 방식이 필요한데 그 작동은 지금까지 교사를 대행해서 교과서가 해온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 개의 정치 기준을 학기로 나누어서 배정해주는 교육과정 계획,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교과서에 편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10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성된 하나의 성취기준을 가지고 차시로 만드는 교과서가 수업 만들기라고 되어 있고, 우리도 이 교과서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기 교과서가 해왔던 일을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 성취 기준을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거기에 적절한 성취 기준을 배정해내고 그 성취 기준에 맞게 아이들과 함께 할 액티비티를 만들어낸다면 삶이 온전히 학교에서도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수단적인 방법. 생각해 볼 문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이름이에요.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정책의 과정은 이 네 가지 정도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학문에서 학교 교과로 학교 교과에서 가르칠 것을 선별해내는 과정을 성취기준 개발하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성취기준이 수업으로 만들어져서 하기까지 과정 두 가지로 이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이름이 위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과정은 성취기준 개발하기를 우리는 통상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성취기준을 가지고 차실을 만드는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불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개발이 우리 학교 사회에 공존하기 시작하면 두 개발을 구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과정 개발, 교사교육과정 개발, 교사가 교사만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적에 성취기준만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는 성취기준을 취할 줄 아는 역량을 기르지 않을까. 이게 재구성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면 지원해줘야 되고 교사가 알아야 될 거라면 알아야 될 거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극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의 메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첫 번째 감동적인 무대에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교육과정을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이고 이것을 교과서를 가지고 자료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의 삶을 녹일 것인가 그러면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흥미와 자발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녹였을 때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마음이 흔들리는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8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꿈을 꾸시면서 지산동에서 오신 우리 배재향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배재향 교수님입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93학번 배지현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최재혁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같은 에버그린 같은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에버그린에서 이제 몸에 힘주고 있을 때 신입생이 들어와서 저한테 아주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또 서로의 또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병철 연구사님하고 저하고는 대동초등학교 같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교육대학교 미술대학원 다닐 때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때 퇴근마다 이제 선배 붙들고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병철 연구사님하고 가장 뜻깊은 추억은 스승의 날 기념으로 배구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손병철 선생님이 어태커를 하고 제가 이제 세타를 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교원생들하고 교장생들은 배구 너무 못한다고 연습할 때. 그래서 이제 아주 지탄을 받고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제가 또 몸이 좀 둔해서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송영희 선생님이 대단한 활약을 펼쳐서 저희들이 우승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주 송병철 선생님하고는 연구사님하고는 아주 깊은 그런 감동의 순간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저 위스콘신에서 미술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전부 다 초등교육 전공 학생들, 그 다음에 미술교육 전공하는 학생들 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저 교육대학에 다니실 때 미술 수업을 이렇게 몇 분 듣지 않습니까?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니까. 위스콘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스콘신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미술 수업을 가르치지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코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사이언스, 그 다음에 수학, 이런 과목에 또 사회 과목 이렇게 섞어서 가르치는데, 그때 중간중간마다 미술 이렇게 섞어 가르칩니다. 그러면 미술 과목은 누가 가르치느냐? 우리는 미술 교과서가 있고, 직접 저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지만은, 저는 뭐 주로 이제 저 가르쳐 놓고 제 업무를 많이 봤지만은, 지금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미술과는 좀 다르게, 그 미술 스페셜리스트, 그 미술 전문 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주로 그 친구들은 미술 교육과를 우리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 주는 이제 미술은 미술 교사들에 의해서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정도 그 검인정 교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저 사설, 그러니까 저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들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위스콘신 어느 학교에도 미술 과목을 가르칠 때 교과서를 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 제자들이나 저 같은 경우를 봐서는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교정 실습이라든지 제 수업 미술 교육 방법을 들을 때 이렇게 저 지도안 짜는 거, 그다음에 교육과정 구성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다음에 또 그 선생님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여름방학이 3개월이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교육과정을 짜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시대 조례에 맞춰서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기... 아, 제가 해야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선 저 이제 뭐 저를 간략하게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명답적인 부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위스콘신 주입니다. 위스콘신 주인데 이렇게 또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스콘신 주 크기는 남북한 합친 것. 그 다음에 인구는 6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600만. 근데 600만인데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게 큰 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 58시입니다. 58시. 이게 별표인데, 이건 강조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지도상에서는 이게 수도인데, 수도는 절대 아니고 인구 7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그 위스콘신 주립대학교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위스콘신 메디슨이 아마 제일 큰 학교고, 그 다음에 미러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이제 세 번째로 큰 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13,000명, 그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교수 포함해서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대충 위치 파악은 되셨죠? 여기가 시카고입니다. 여기가 시카고. 이 시카고에서 차로 3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58시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시카고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예. 장보러 오는 장보러. 김치 사러 자주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학교 전경입니다. 학교 전경이고, 학교가 본인은 이래도 이게 1871년도에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마 메디슨보다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그 미국도 이제 발전 개발하다 보니까 교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설립된 학교가 이제 처음에 노멀 스쿨로 시작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뭐 과학과도 들어오고, 뭐 그다음 엔지니어링 스쿨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로스쿨 이렇게 해서 대학이 커졌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사범대학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제가 돈 많은데 요 빌딩입니다. 아주 초라한 5천 아마 여기 보일 겁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미술 방문을 가르치면서 제 학생들을 데리고 항상 초등학교 교실, 미술 교실을 방문합니다. 왜냐면 미술실이 다 따로 있고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고 이제 제가 사용하는 50가지는 한 7만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한 7개 정도 돼요. 7개. 7만 정도 되는데 7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또 보면은 이 버짓이 아주 짜기 때문에 이 미술 교사를 하면 채용하면은 한 학교만 있지 않고 한 두세 학교 이렇게 이렇게 순회를 다닙니다. 순회를 다녀서 이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학생들 데리고 방문한 미술 교실 입구, 그 다음에 여기는 미술실 안에 내부입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애들 여기서 미술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료 깔아놓고 있고, 알다시피 이제 파워포인트로 애들한테 이제 뭐 지시하고, 그 다음에 참고 작품 같은 거 보여주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지, 어떻게 차역을 빚는지, 이런 시범 보이는 시범 테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위스콘신 미술 교사들은 졸업장 나갈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미대 수준의 수업을 받아야 미술 교사 그 미술 교육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FA라는 그 졸업장이 주어집니다. 그 Bachelor of Fine Art입니다. Fine Art. 그러니까 수업을 엄청 많이 듣습니다. 미술 수업을. 그래서 이제 선생님 따라서 이제 도자기가 주로 수업을 많이 듣어서 도자기 항상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가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학교 그 미술실 내부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 4학년 학생들 작품을 이렇게 촬영한 건데, 이게 이제 선생님이 직접, 이 학생들, 우리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선생님이 직접 생각한 미술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미국도 50개 주나 되니까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우리 같이 어떤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는 교육부라든지 거기서 이렇게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렇게 국가 교육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자발적으로 미술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그 어떤 사설 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모여서 국가 단위의 미술 교육 과정을 짭니다. 여름 동안에. 그런데 웃긴 거는 50개 주가 그걸 사용하는 주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이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새로 그 미술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단위. 근데 위스콘신은 아직도 국가 단위의 미술 교육 과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자발적인 겁니다. 꼭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게 훨씬 지금보다 더 좋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낸 주가 있습니다. 그 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또 위스콘신 주 단위의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미술과 교육과정도 있고 다른 과목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물론 초등 교육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는 오시카시는 이제 한 7만 정도 되니까는 한 개의 스쿨 디스트릭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단위. 교육청 단위에서 그것도 이제 교육청에 있는 어떤 행정하시는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교육청에 있는 자리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를 채용할 때 그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심사위원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면접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서류도 검토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단위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과서도 이렇게 딱 주어져서 이걸 꼭 사용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과목별로 팀을 이뤄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단위 교육과정을 참고로 해서 스쿨 디스트릭트,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 교육과정을 자기들이 구성하고 그 교육과정이 전부 이렇게 목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표 진술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수업을, 자기 수업에 대한 그런 활동들, 액티비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그 수업의 어떤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윌입니다, 윌. 윌이 보면 의지죠, 의지. 의지인데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4년짜리 의지 적었습니다. People need more will.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 디자인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게 하는데, 네가 제일 가치 있는 내 단어로 된 글자를 만들어, 내 음절로 된 단어를 만들어 보고 그걸 디자인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이제 미술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미술 교사가 직접 이렇게 개발을 한 거니까 얘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사회를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술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중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각 학교별로 학교 교육 과정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걸 반영해서 아마 이거는 이제 리트러시 영역 그런 영역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되는 그러니까 미술 통해서 이제 어떤 리트러시도 가르치고 미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목표도 가르치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수업 지도 안에 예고 이거는 학생들의 결과물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파이어는 Everybody needs to know the fire inside them.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열정 같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이제 이게 이제 러브라는 아주 유명한 조형물인데 이거 로버트 인디아나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렇게 조형물도 있지만은 어떤 포스트 형태로 이런 러브라는 게 계속 확대 재상승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로버트 인디아나가 저작권을 반납하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이제 참고 작품으로 삼아서 이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선택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글자 디자인을 하고 이제 그 글자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고는 그럴 수 없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최고의 면담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교사도 신이 나고 좀 힘들었겠지만 신이 나고 학생도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깊이 있고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면서 보면서 아, 이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대구 용산초 추갑식 선생님의 학교 교육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추갑식입니다. 앞에서 이미 깊이 있는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박세훈 교수님이 삶에 대한 게 중요한 것이다. 정광수 교수님이 그렇긴 하지만 수업이 중요하다. 성취기죠. 저는 뭘 얘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미국 사례 나왔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오늘 뭐 내러티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러티브가 반영되어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뭐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들, 내러티브들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방향을 조금 틀어서요.
우리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바램, 뭐 바람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 앞에 딱 서니까 표정이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썩 좋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내서 몸 좀 풀고 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 좀 따라해 주시죠. 몸도 푸는 겸 해서요. 손을 앞으로 좀 내밀어 주시고요. 하품을 하지 마세요. 하품을 하지 말고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천천히 할게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꼬아 주세요. 팔 꼬으세요. 꼬우다란 말은 이렇게 꼬우. 뒤집어 주세요. 하실 거고 왜냐면 방송국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PPT는 뭐 어떤 강의 형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맥락 있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뭐 시간도 또 부족할 거고 그래서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실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스피커 보겠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네. 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요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한편에, 우리 아까 박세영 교수님이 시를 멋지게 지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시는 짓지는 못하겠고, 이게 한편에 시라 그러면, 시 제목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 제목.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교사를 좀 재구성 가지고 좀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 줬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반드시는 필수. 근데 재구성을 하려면 좀 더 교사들에게 좀 와닿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차원인 거예요. 하지 말자는 뜻보다는. 자, 저는 제 인생의 사실 통합 혹은 재구성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낯설죠. 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구에서. 저랑 같이 근무한 사람 정도만 저를 알지.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생긴 거는 서울 사람이 생겼지만요. 고향은 부산이고요. 그 다음에 첫 발령지는 일산이에요. 일산. 저기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순풍 산부인과 한창 끌 때 그 미다리 옆에 있는 학교 계기학교였어요. 거기가 문무유사 지지였고 결혼은 대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만나본 사람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대구 사람. 인생 자체가 적어도 세 개 교과가 모여 있어요. 부산, 저는 이제 경기권, 대구. 그래서 제 삶 자체가 하나의 이게 재구성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제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어 하는지 가나 보니까 좀 뻔뻔스러운 얘기지만 좀 유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재구성도 우리가 바라다 본다 그러면 꼭 저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것에서부터 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 교육과정 재구성 근데 선생님 교육과정 재구성 필요합니까? 그거부터 좀 알고 싶어요. 필요해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한두 분 정도는 아니요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장면이죠. 자장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자장면이 내 입에 딱 맞아.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 자장면 맛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때 자장면에 우리가 교실로 딱 가져오면은 이 자장면을 먹고 있는 학생과 선생님이 다 맛있어.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장면을 먹는데 맛이 이상해. 입맛에 맞지가 않아, 내랑. 그리고 학생도 맞지가 않아.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은 해라라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 이론적인 차원보다 내가 있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내 교실, 그 다음에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아이, 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수업에 흥미가 없을까? 라는 고민부터 한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재구성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을 좀 뭔가 좀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시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작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딱 이제 바라다 보면은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냐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교육과정 재구성 위에 항상 같이 있는 게 뭐예요? 선생님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성취 기준입니다. 성취 기준. 그래서 우리는 성취 기준 속에 교육과정 재구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에 먼저 관심을 가져서 그 관심들 속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삶의 양태들, 이 양태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무엇을 할까 고민해서 나온 가지들, 그걸 통해서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본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성취 기준에서 크게 어긋날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5, 6학년 군에 있는 그 성취 기준을 한번 세어봤어요. 몇 개인가 정확하게. 근데 까먹었어요. 근데 대략 300까지 정도 됩니다. 300까지. 근데 이 만약에 성취 기준 만든 사람도 학문적인 이론에서 가져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는 분명히 우리 학생들의 삶을 생각해서 그 성취 기준을 가져온 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의 큰 틀로 엮어서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어느 성취 기준에 맞아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뒤집어, 그러니까 이게 자칫 뭐 성취 기준을 무시하자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들한테 메시지로 공인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답 좀 주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이게 우리의 교육과정 현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재구성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이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 교육과정은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것들을 다 합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무입니다. 업무. 업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요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성적표인데요. 재구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떠올랐어요. 이 성적표 보면은 등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이십니까? 51명 중에 1등, 이게 뭡니까? 417명 성적. 누구 성적표일 것 같아요? 제 거 아닙니다. 누구 거냐면 김태희 성적표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뭐 제가 한 것보다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늘 이전에 뭐 경쟁, 서열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온 성적표가 요겁니다. 제 딸 겁니다. 허락 없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제 딸 담임선생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가시면 잊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 성적표를 보면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에서나 교육과정 재구성이 굉장히 활발히 논의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적표를 보면 재구성 속에 뭐 삶을 담자 이렇게 이게 다 있었는데 이 성적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좀 그거와는 조금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이야기될 수 있는 평가가 나오면 어쩔까. 어차피 교육 과정이란 결국 계획, 내용,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맥락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평가 부분도 이 교육과정 재구성 논의와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시간이 10분 지난 것 같은데 안 되네요.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내러티브, 아까 학생들의 삶 그랬는데요. 그냥 그런 겁니다.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낸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우리 학교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재구성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결국 재구성은 우리 자율성이랑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면 학교에 가시면은 이제 20번째로 담고 싶은 여러분들의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체계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근사한 어떤 뭐 결과물들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 학교에서 무언가 재고생해서 학생들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인간 대 기계, 얼마 전에 이제 뭡니까? 알파고 나오면서 앞부분은 사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어렵고. 뒷부분 가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조금 쉽게 읽혀졌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10년 뒤에 혹시 기계가 할 일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재구성은 사실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그 방법적인 것들은 모든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들을 좀 고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요, 사실 저는 사실 이런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보다 그냥 이렇게 딱 뭐 둘러앉아 얘기한다든지 그런 형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흥미를 생각하면서 막 대놓고 성취균에 막 끼어 맞추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고 하셨죠. 근데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우리 추갑식 선생님께서는 대구교육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박사까지 하신 재원이십니다. 근데 열심히 손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맞추었다고 선생님이 박수쳐라 해서 막 제가 엄청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했던 기억이 아니라 칭찬받았던 그 기억. 그리고 개울가에서 수영도 못하는데 막 땅 짚고 헤엄쳤던 거,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막 넘어져서 땀 냄새 났던 거, 그 공놀이 했던 거, 개구리 잡던 거 이런 생각나는데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가학생의 마지막 이야기, 기계가 대체할 일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러티브에 근거한 교육과정 재구성 토크 콘서트 네 분의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부터 진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듭니다. 저도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들도 있었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케치북에 두 개 정도만 한번 지금 적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 중심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자세하게 적어도 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이 강연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얼굴에 대한 초상권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은 스케치북을 얼굴을 가리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마음속에 좋은 질문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아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들을 해결했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은 좋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죠. 뭔가 간절한 질문이 있으면 또 교육과정 재구성도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 적지 못하신 분들은 좀 적으시고요. 다 적으신 분들은 저하고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놀러 가겠습니다. 제가 내교토가 뭐죠? 네, 내러티브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토크 콘서트죠. 제가 뇌교토라고 말하면 행동을 따라하겠습니다. 뇌교토 어느 정도세요? 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내리세요 하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교토 어느 정도세요? 좋습니다. 왼손 드세요. 들면 안 되는 거죠. 뇌교토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리세요.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뇌교토 내리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뇌교토 어느 정도 드세요? 뇌교토 왼손 들고 뇌교토 박수 한번 시작. 한 번 더 치면 탈락이죠. 내교토 반짝반짝 그만 탈락입니다. 내교토 그만 내리세요. 탈락이고요. 내교토 짝끼리 만나세요. 짝끼리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내교토 악수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분이 짝이 되신 겁니다. 이제 그분에게 내가 쓴 스케치북에 쓴 그 이야기를 두 개를 말하고 그 둘 중에 한 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교수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또 질의할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우리 이제 서로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수하신 분들 있죠?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케치북에 혹시 적으셨습니까? 적은 것은 한번 이제 그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만 적으셔도 돼요. 네, 지금 좋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또 위에 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 이 내용은 정말 좋은 질문이다. 내 짱은 정말 좋은 질문을 했다. 이런 분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어느 학교세요? 입석초등학교입니다. 네, 성함이? 유은정입니다.
네, 우리 유흥정 선생님 이 이야기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숫자 맞추는 교육과정 틀 꼭 필요한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만의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숫자를 3월에 이미 2월, 3월, 4월에 네. 그때 다 맞춰놓고 해야 되니까 네. 다른 뭐 생각했을 때 끼워넣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하기가 힘들어서 좀 포기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 이거에 너무 오히려 이 틀에 힘들어서 정작 아이들과 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여기 틀리는 거에 집중해서 이거 틀렸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일이 더 많아서 그런 게 좀 네. 아 그렇죠. 교육과정이라는 걸 푸는데 숫자에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삶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 맞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푼다, 이런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 혹시 그런 이야기를 옆에 분한테 들은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 추가피 선생님의 이야기와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숫자만이 아니고 틀만 없다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숫자가 도리어 아이들과 교사와의 관계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고 그 숫자와 틀을 없애달라는 건 아니죠. 네. 아마 같이 공감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와 틀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또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유권을 주기 위해서 저는 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 같은 숫자와 틀이니까 그러면 이 숫자와 틀이 그러면 꼭 있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 문제다. 그래서 아까 숫자와 틀이라는 것도 결국은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는 곳에 그것을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국가교육과정을 우리는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틀에 갇혀서 자칫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들만을 자꾸 내려보내기에는 현장 교사들은 지금처럼 너무 지쳐간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사들 재구성 논의에 대한 방법적인 논의에 대한 것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금 밑에 보니까 한번 QR코드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열심히 가르친 후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가 있죠, 저기. 사회적 분위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 말씀 누가 올리셨나요? 혹시 손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올렸습니다. 제가 손들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저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교과서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교수님께서도 교과서 는 하나의 교재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안 가르치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무언가 두려움이 있는 게 저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교과서를 다 가르치고 싶지 않은데 무언가 이것 때문에 교과서를 꼭 다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있죠. 가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에게 제안하겠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죠. 뭐 고개 숙이고 뭐 지금 어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왜 그렇게 고응이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면서부터 이제 교과서를 뭐 앞에서부터 가르치기도 하고 가운데 끝에부터 이제 이렇게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라고 우린 알고 있지만 또 학업 성취도 평가나 아니면 또 학부모님들 민원이 생겨서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선생님들도 교과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작년이니까 이제 성취도 평가를 낼 때 그 이제 재구성 부분에서 이제 고 물론 성취 기준이 이제 그거 되긴 했지만 또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서 그 지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평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같은 동아년 혹은 교감 선생님하고의 어떤 마찰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추워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교과서를 안 가르쳤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학부모 민원이나 어떤 교장 교감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급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평가 제도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네, 네 확실히 좀 바뀌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럴 때 보통 박수 치는데, 그죠? 혹시 여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 마이크 좀. 죄송합니다.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은 절대 움직이질 않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전체의 틀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공문 처리하고 바쁜데 아까 교원대학교 교수님께서 하는 척을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이 아니라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수업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과서를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재구성을 해서 수업을 한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어 과목, 국어를 제공한 저로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방금 이제 교과서를 안 가르치면 이제 평가 시험에서 좀 어려울 수가 있고 학부형들이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 수준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재료가 뭐 마음에 드신다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제 경우에 만약에 제가 그 재료를 가지고 수업할 때 아이들 흥미를 끌 수 없다 내지는 이것을 재료로 해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목표 성취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 하면은 다른 어떤 글의 종이나 지문이나 사진이나 그림을 동원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하는 자체로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목표 수준은 그대로 두고 교과서가 아닌 재료를 가지고 재구성을 했다. 그런 선생님도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큰 틀까지 바꾸어서 교육과정 그 틀 자체를 바꾸고 성취 기준까지 당신들이 바꿔서 하라.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무리한 부탁이고 우리들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성취 기준에 맞춰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라는 것은 어떻게 뭐 어려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 재구성하는 선생님 전 훌륭하다고 봐요. 80% 이상이 교과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재구성하고 있는 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예를 들면 성취 기준을 안다면은 뭐 나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 한계가 국어과 교과서에 10개의 차시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은 교과서에서 교과서가 구속이 되는 사람에게 예, 교과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 그
그 촉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성취기 좀 강의를 하러 다닐 적에 성취기준에 대해서 가장 오해 삼는 거 하나는, 성취기준을 직접 다루면 교과서가 배정해 놓은 방식이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시수 배정 방식이나 시간표 배정 방식에서 정해 놓은 틀을 지키지 않아도 성취기준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상상해 낼 수 있는 그 촉발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날이 빨리 오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정도. 예, 저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사 대중을 쓰담쓰담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학생을 위해 교과서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교과서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가. 아이가 뭔가 쌤한테 말해야 되는데 지도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그만 쉬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취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책에 있는 것도 좀 가지고 올 수 있고, 뭔가 가져왔을 때는 교과서라는 부분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교과서를 다 가르치고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지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아이들의 눈에 눈빛이 약하고 뭔가 이렇게 잠오는 눈빛일 때, 아이들의 흥분을 끄집어내고 뭔가 주려고 할 때는 교과서 외적인 부분에서 줘야 되는데, 교과서를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 문제 내면에 우리가 학부모를 두려워한다거나 교과서를 다 안 가르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제가 학생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는 게 교과서를 다 가르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다만 그것은 학생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지금 굉장히 네. 예, 제가 좋아하는 초등학교 교사 지명석입니다. 제 스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신규 교사 간담회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선배 교사하고 좀 답답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이제 교대 교수님도 계시고 교원대 교수님도 분명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교대 교육 가정 커리큘럼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육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상위 3% 5%에 대한 굉장히 이제 엘리트 집단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시작하고 관련을 받아서 현장에 왔을 때는 교육 재구성에 관련되는 그런 능력을 실제로 기르고 오는지, 그에 대한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진짜 들어올 때는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대학교에서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법적인 측면만 가르쳐 주더라도 우리가 쉽게 교과목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교사수 모형에 대해서, 또 거기다 교육관 재구성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소양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대학교에서 각각 교육 실기 여러 가지 교사 방법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예비 교사들한테 그런 교육 과정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얼마나 관련되는 재구성에 관련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또 임용고시가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이런 교육관 재구성을 현장에 와서 다시 합니다. 그러면 신규 와서 맡아가지고 교육관 전문부 제가 그때 처음부터 성취기준 뽑아내고 재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교육들이 교육대학교에서도 이게 좀 더 재구성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들, 스킬, 아니면 이제 그런 능력들로 수행 교육을 좀 시키고 현장에 오면 훨씬 더 신규 교사들이 현장에서 괴리감을 덜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학교,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문제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혹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기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저는 그게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대학에 와야 이제 자기 흥미로, 예,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나서서 열심히 배우려고 일단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교육대학 특별일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진 점은 이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를
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반 이상이 입학사정만들을 뽑습니다. 근데 뭐 그걸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교사를 일지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온다. 그런 면에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 옛날보다는 제가 한 11년째 지금 있으려면 뭐 한 5, 6년 전보다는 훨씬 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높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피부로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 예비교사들이 제일 갈등이 뭘 느끼냐면 내가 여기에 저도 뭐 이렇게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 내가 여기 왔는데 배우는 게 이게 뭐냐 내 정체성이 교사라면 정말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이 이제 사실 많아요. 이런 그 배우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교육대학 커리큘럼이 이제 또 많이 바뀌어야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수 개인의 영향으로는 힘들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시도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도덕과 교육연구원 교수법을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과서 재구성을 할 수도 없으면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삶을 담아내는 걸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덕의 가장 기본은 이제 삶이 담을 느껴지려면 내 삶을 이해하고 타자를 이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윤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버렸냐면, 완전히 바꿔버려서 패러다임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바꿨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첫 시간에 이제, 우리 과제로 이제, 저희들은 과제 위주로 이제 진행됩니다. 교대연구의 교수법은 실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교육론은 이론들을 말하는 거고. 그럼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생들이 과제의 형태로 바꿔버렸는데, 전화를 쓰는데, 어떤 전화를 하냐면, 탐구 전화를 씁니다. 그럼 네가 흥미로운 사람을 선택해라. 아버지를 선택해도 좋고, 엄마를 선택해도 좋고, 친구를 선택해도 좋다. 거기서 면접하고 관찰하고 인공물분석하는 걸 가르칩니다. 인공물분석이면 이제 물건이나 이제 작품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면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삶의 철학, 또 어머니가 의지해 살아가는 공간 직접 가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말 엄마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그것의 의미, 그 다음에 자기 탐구도 해요. 내 인생에 나를 잊게 하는 사건들을 쭉 잡아가지고 자전적 탐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4편을 써요. 자기 탐구에 4편을 쓰고, 그 다음 뭘 하느냐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난 뒤 변화된 내 삶에 대해서, 이 몸이 올려주는 대로, 마음이 올려주는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직하게 표현하는, 표현해서 전시회를 합니다. 2시간에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하고 난 뒤에 자서전을 써요.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에 나는 이해를 받았던 사람인가? 나는 이해를 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이해라는 것 속에서 나는 아이들 앞에 어떤 교사로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자서전을 쓰고 자전적 동화를 만듭니다. 자생들이 이제 교재 개발을 해야 되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자전적 동화편을 만들어서 내요. 이 프로그램이 딱 이제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제가 이제 교사고, 너희들이 학생이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육은 체험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예를 들면 친구 우정을 배운다 하면, 우정, 친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가져오라. 그럼 친구 면접하면서, 그렇게 이제 배우고, 우리 마을의 문제점 같은 거 알아보러 밖에 나가서, 우리 마을의 문제점 찾아가지고, 가져와서 고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계를,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씩, 이런 것들, 논문도 발표하고, 학교에 와서 발표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이제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죠. 네. 지금 이제 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보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그 밑에 보면 교과서가 없어야지 뭐 필요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뭘 이야기 하냐면 지금 재구성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재구성 후에 평가,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고쳐지지 않고 난 후에 자꾸 재구성을 하라니까 왠지 앞, 위아래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혹시 교과서에 대해서 우리 배재환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미국의 미술 교과서는 사용하는 경우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성취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역방향 그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를 이제 참여해서 이제 새로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미술 교육과정을.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 위긴스하고 맥틱이라는 사람이 이 모형을 개발했는데 이 역방향 그 모형 디자인 모형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니까 채용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교육과정을 최고로 그 디자인 바이 언더스탠딩 바이 디자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1996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는 계속 그 리바이징해서 이제 계속 이제 출판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역방향 설계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교과서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이라든지 어떤 이 영속 가능한 어떤 생각들을 그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활동 위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판하는 게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사 스스로가 나서갖고 뭐 잔잔한 모형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과학교육을 했기 때문에 잔잔한 모형들을 과학교육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그 다음에 영속 가능한 아이디어 뭐 그 다음에 뭐 주제 중심 죄송합니다. 말씀에 예. 그 의미는 전달된 것 같고 그 예. 밑에 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미국에도 교과서가 없고 일본에도 교과서가 없는데 우리는 왜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배재환 교수님 말씀 자체가 다 교과서가 없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가는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나 협업이나 함께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이 갈급한 건 아니다. 그거는 다 할 수 있다. 검색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꼭 있어야 돼요. 1학년부터 교과서 없앨 수는 없는가? 짧게 한 거죠.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주로 하는 게 그 성취 기준을 보고 그 미국은 교사 채용할 때부터 그 EDTPA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EDTPA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 위스콘신 주 교육과정이라면 아니면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보고 그 성취 기준에 성취 목표에 맞춰서 그 지도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도 내용이 성취 기준은 같지만은 지도의 활동 내용이 다 다릅니다. 평가 방법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제 의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그 교수들이 이제 교과서 쓰는 데 대해서 별로 흥미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교과서가 이렇게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교수님, 그러면 우리 전문가신데요. 교과서를 1학년부터 모든 과목 아니라도 한두 과목 없앨 수 있는 그런 발상은 저희 나름 안 되나요? 없앨 수 있어요. 예. 없앨 수 있는데 못 없애는 이유도 이건 이제 정책 결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40만 명의 교사 중에서 30만 명의 교사 이상이 못 없애자고 하니까 못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없애자라고 서명운동을 하세요. 없앨 수 있어. 없으면 훨씬 빨리 갈 수 있고 빨리 자유로울 수 있으면서 자유로운 가운데서도 목적이나 방향이 성취 기준이 잡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없애자라는 목소리나 재구성하라라는 목소리만큼 버튼업에서 올라와야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안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모이신 거 아니에요? 예, 아까 같이 저는 교대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 애들은 이 과정을 전체 수강을 합니다. 교원대에서는 이 아이들이 5월달에 3월달에 교사 발령을 받고 나가서 5월달에 되돌아오는 저한테 대답은 뭐냐면은 현장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표 때문에 못하고 평가 때문에 못하고 교과서 때문에 못하고 그 때문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각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교과서를 없애자라는 목소리를 이 천장이 무너지도록 높이세요. 그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세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있는 분들이 숲이 되어서 같이 의견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함의가 되고 또 교과서도 없애진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네 분의 포럼 진행자 교수님께서 한 1분 정도 혹시 나는 더 할 말이 있으신 분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 음악으로 또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세선조에서 지휘하시는 본부장님들 실리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수요일인데 브라보 연구 해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
여러 가지 함께 녹아 들어가고 서로 소통했던 저는 진심이 묻어난 토크 콘서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의 지식이 아이들의 삶으로 연결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또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을 우리 교사의 진심이 함께 만날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고 울고 웃는 그런 아름다운 교실, 행복한 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케치북하고 펜을 나가실 때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가지고 가세요.